매장 지금! 맛있는 먹잇감을 찾아 나서볼까? 정광근 양아치 트레이너. 2023년에도 호구들 등에 빨대를 꽂아서 내 통장 잔고를 벌크업 해야지. 통장 잔고 벌크업 하시기 전에 내 몸 먼저 벌크업을 해볼까?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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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야! 에야! 아야! 오야! 어깨 펌핑 되신 기념으로 거울샷이나 찍어야겠다. 샵 1창, 샵 비티모니 환영, 샵 버저비들 환영, 샵 어깨 운동, 샵 어깨 깡패, 샵 핏 깡패, 샵 어슬 핏, 샵 짐무, 샵 엑스네지, 샵 협찬, 샵 정왕근, 샵 전왕근, 샵 라임. 2023 뉴 신상 호구. 역대급 호구 스멜이 나는데.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요. 김이론, 헬스이론 박사, 유튜브 중. 어? 유튜브에서만 보던 전형적인 양아치 트레이너 특징이네. 아이비리그 컷, 광배 펼치기, 목소리 톤까지.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현실로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다. 심심한데 수년간 유튜브로 쌓은 내 헬스 지식으로 이 양아치한테 테스트나 한번 해봐야겠다. 네? 저요? 무슨 일이시죠? 회원님 혹시 바디 프로필 관심 있으세요? 네? 바디 프로필이요? 전 운동도 안 해본 사람인데 바디 프로필을 찍어요? 네, 제가 지시하신 대로 식단만 3개월 하시고 저한테 PT를 받으신다면 지금 회원님 몸 상태에서 이런 몸 상태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리실 수 있습니다. 어? 진짜요? 바프 한번 찍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인생샷 건지실 텐데요. 바프, 제가 자고로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바프를 목적으로 한 사람 치고 그 몸을 유지한 사람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운동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바프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프가 목적이 되면 바프를 찍는 순간 그 모든 동기부여가 사라진다라고 김종국님께서 유튜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 회원님, 그거는 왜 그러신 거냐면요. 제 말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전 3개월짜리 바디 프로필 인생샷이 목적이 아닌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인드, 그로 인해 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목적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뭐지? 처음 접해보는 이 족같은 캐릭터는? 더 할 말 없으시죠? 그럼 이만. 저 비버 닮은 새끼가 감히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이 전문가를 가르치려 들어? 넌 뒤졌어. 원암 덤벨로 해봐야지.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저기요, 저기요, 회원님, 회원님! 네, 저요? 회원님, 방금 한 운동이 어디 운동인지 알고나 하시는 건가요? 뭔지도 모르면서 어설프게 중량 쳤다가는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죠? 원암 덤벨로우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유튜브에서 등근육 운동 검색하면 다 나오던데요. 저기요, 저기요, 회원님, 회원님! 아는 척 주의 부탁드립니다. 예? 유튜브 영상만 봐도 양아치 트레이너가 판을 친다고 하던데 여기 있었네. 내가 실물을 영접할 줄이야. 아무쪼록 내가 그쪽보단 더 잘하는 것 같으니 제 운동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이만. 저 비버 닮은 호구 새끼, 도대체 유튜브에서 뭘 본 거야? 꼬라지 보니까 이론만 많이 알고 실전은 하나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실전은 다르다는 걸 각인시켜 주시고 아까의 수치심을 만회하겠어.
어, 맛있다.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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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호이야! 에이야! 아이야! 에이야! 으야! 에이야! 아이야! 호이야! 봤냐? 실전은 다르다는 거? 병신 새끼. 내 실전 실력이랑 광백은 보고 개쫄았네. 이제 못 갚치겠지? 자기야, 자기야. 선생님, 선생님. 왜요? 이제 배울 게 생기셨나요? 방금 원암 덤벨로우 시전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수축은 빠르게 잘하셨지만 이완할 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예?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자고로 수축은 빠르게 이완은 천천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수축할 때 1초 걸리셨는데 이완할 때도 1초 걸리셨거든요. 그 원래 정석대로라면 수축할 때 1초, 이완할 때 2초 정도의 비율로 시간 계산을 분배하셔야 되거든요. 또한 당신이 한 것처럼 중량이 너무 무거우면 정확한 자세를 취하기 어렵고 타겟하는 부위에 집중이 잘 되기 어렵다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 말 참고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저기요, 저기요, 회원님, 회원님. 어줍지 않게 얻은 유튜브 지식 따위로 지금 저 같은 전문가에게 훈계를 하려는 건가요? 부디 빠른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전문가가 아닌데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자칭 전문가요? 진짜 맞짱 뜨실래요, 회원님? 예? 어이, 깜짝이야. 방금 놀랐을 때 몸이 긴장하셨죠? 예? 방금 그 긴장감을 이완 할 때도 쓰시는 거예요. 1대 0 대헷. 신새끼, 어디 실전은 개똥이면서 이론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전문가 앞에서 잘난 척이야? 뭐? 1대 0? 조기야, 조기야, 회원님, 회원님! 어, 뭐죠? 지금 데드리프트 자세를 확실히 알고 하시는 건가요? 왜요?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시려고요? 무릎 관절의 개입을 최대화시키셨거든요? 자세 정정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한 게 아니라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한 건데 제가 올해부터는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필라테스를 할지 헬스를 할지 좀 고민이어서요.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전문가인 제 소견으로는 매실살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 뭐예요? 혹시 모든 여자 회원들한테 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절대로 잘해드리지 않습니다. 예쁜 거 날아가지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에이블짐이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의 트레이너와 함께 더 나은 인생을 경험하고 달성하는 최고의 프리미엄 스킨 에이블짐과 함께하세요.